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김천일이 판단을 잘못하여 많은 군사와 백성들을 죽인 것입니다. 장의사가 진주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호남의 50성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내줘야 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편싸움만 할 것인가? 여봐라, 진주성에 내려간 이항복은 아직 소식이 없느냐? 김천일의 둘째 아들 상곤이 전쟁 직후 10여일 동안 시신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신은? 최경혜와 서예원의 시신은 왜군이 건져내어 머리만 일본으로 보냈다고 하옵니다. 쳐 죽일 놈들. 역시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안녕하십니까요. 작년 나주 거병 때부터 장의사와 함께한 사람으로 같은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153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김천일은 돌이 되기도 전에 고아가 되어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나면서부터 병약했던 김천일은 18세가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했지만 열정만은 남달랐습니다. 나주 일대 사림은 물론 멀리 정읍의 선비 이항을 찾아가 성리학을 공부했고 틈틈이 무예를 닦았습니다. 37세에 첫 벼슬 끼러 오른 그는 임실 현감, 담양 군수 등을 두루 거친 호남의 대표적인 선비요 사림이었습니다. 호를 뽑으려면 뿌리를 제거해야 하듯이 적을 치려면 반드시 우두머리를 잡아야 한다. 북으로 가서 서울의 외적을 뿌리 뽑자! 임진년,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은 강화도를 거점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의협심도 강했지만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명색이 의병이란 자들이 어찌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친단 말이냐? 내 너희를 어미 탓을 것이다! 서울을 되찾아 많은 피난민들이 돌아왔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모두 거리에 나앉았다 합니다. 굶지 않으려 외군에 투항하는 자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쌀 처녀석을 싣고 서울로 가자!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백성을 보살피지 않고는 국난을 이겨낼 수 없다. 그토록 백성을 사랑한 분이거늘 진정 당신의 잘못으로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김천일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로 지난 진주성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다 합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장의사 김천일의 편지 말이냐?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명나라와 평화교섭을 맺은 왜군은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평화가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만의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작년에 대패한 진주성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명한 것입니다. 이때 병으로 몸져 누웠던 김천일은 한 걸음에 진주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관군들보다 먼저 진주성에 도착한 이가 바로 의병장 김천일이었던 것입니다. 됐다. 이 정도면 싸울만하다. 적이 오기 전에
성박 민가부터 철수시키고 모두 성 안으로 대피하도록 하라. 이제 지원군만 오면 되겠다. 각 군의 의병장들이 도착했습니다. 충청병사 황진 700, 작년 진수성 싸움에도 참가한 경상 우병사 최경애 500, 복수 의병장 고종우 400. 고종우? 재봉 고경명 선생의 큰아들 아니더냐? 작년 금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아우를 잃고 스스로를 복수 의병장이라 부르며 다시 출진하였습니다. 그래. 고종우의 부장 장윤이 300. 이 나라의 운명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 기필코 이곳 진주성을 지켜내고 우리 손으로 이 나라를 지키자. 곧 지원군이 도착할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외적을 물리칠 것이다! 지금 모인 3천의 군사만으로 10만의 왜군을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진주성을 왜놈들 손에 내줄 수 없습니다. 진주성은 호남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이 무너지면 호남이 위험해지고 곡창지대인 호남이 무너지면 우리 조선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하여 이 나라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 진주성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속히 지원군을 보내주시어 작년 이곳에서 김시민 장군이 거둔 진주 대첩처럼 10만의 왜군을 물리치고 무사히 우리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러나 진주성 전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관군을 지휘하는 이빈은 경상도 의병을 지원군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지만 경남 의병장 곽재우는 전술상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군과 의병 모두 진주성에 들어가길 포기하고 외곽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전력을 다해 싸울 의사가 없었던 명나라 원군 역시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김천일을 비롯한 진주성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없이 공격을 해야 되니 모두가 지칠까 염려되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원군이 올까요?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진 않을 것이오. 다시 전투 준비를 하라 일러라! 신창의사 김천일, 다시 한번 간절히 청하나이다. 여기 나라를 구하겠다는 희망 안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수천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비, 누구의 친구일 뿐인 이름 없는 그들이 나를 버려 나라를 살리겠다고 빈손 맨몸뚱이로 나섰습니다. 부디 저들의 간절한 염원을 지켜주소서. 하루속히 지원군을 보내시어 이곳 진주성의 병사들을 돕고 이 나라를 지키게 하소서.
왜군이 이제 성 아랫돌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옵니다. 비라도 내리면 성벽이 그대로 무너질 것이고, 그리하면 나의 죽음은 이미 집을 떠나온 날 결심한 것이니 아쉬울 게 없다. 다만 저들은 집을 버리고 고초를 겪은 지 2년 만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저들이 가련할 뿐이다. 진주성을 지키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오늘 비록 패하였으나 이 몸까지 더럽힐 수는 없다. 죽어서도 이곳 진주성을 지키고 내 나라 조선을 지키리라. 그 뒤 진주성은 함락되었고 왜군은 전라도 고부까지 쳐들어갔습니다. 허나 왜군 또한 진주성 싸움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서둘러 제나라로 물러간 것이옵니다. 9일 긴 시간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김천이를 좌찬성에 추종하라. 나는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한 최경혜 장군의 아내 준온계다. 내 오늘 하늘같이 높은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너를 여기 진주 남경의 제물로 바치노라. 멘동터오는 새벽부터 온종일에 타는 가슴 서산에 저무는 해 바라보다 까막밤 깊어도 잠 못 이루네. 이곳이요 대문.